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해옥 채널입니다. 명절은 잘들 보내셨습니까? 예, 오늘은 지금 이제 너무 날씨도 시원하고 정말 우리 개발선장이 자라기에는 너무너무 좋은 그런 시원한 날씨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오늘은 또 저희 집에 있는 미용실에 우리 가게에 있는 그 개발선장하고 가재발선장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은 이제 문을 닫고 바깥에 내놨던 우리 선인장들을 다 안으로 들여다 놓고 지금 이제 영상을 찍고 있는데요. 아,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 이거 한번 봐보세요. 우리 먼저 그 약간 금색으로 변하고 있는 선인장들이 가재발선인장인데요. 지금 그때보다 더 많이 지금 색깔이 많이 변한 것 같아요. 지금 가면 갈수록 이렇게 색깔이 그 금색 비슷하게 이렇게 변하고 있습니다. 어머, 웬일입니까? 이렇게 지금 예쁘게 예쁘게. 예, 먼저는 몇 가닥이었는데 지금 많이 더 이렇게 예, 색깔이 지금 이렇게 황금색으로 약간 변한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쪽에 보면은 우리 원종 개발 선장 묵은둥이 그때 시들시들해서 뚝뚝 잘라준 그런 그 선장인데요. 진짜 여기는 하나는 너무 시들시들해서 제가 밑에까지 싹둥 하나는 한 뿌리나 잘라냈답니다. 잘라내고 이거는 또 위에를 쑥닥쑥닥 잘라준 그 선인장이 지금은 여기는 지금 이제 세잎들이 나오고 있어요. 이쪽에도 세잎이 나고 이쪽에도 조그만 시각에 지금 세잎들이 나오고 있고요. 여기도 세잎이 났어요. 그래서 얘들은 이제 건강을 되찾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세잎도 나오고. 아우, 여기도 이렇게 나오네요, 지금. 예, 예쁘게. 이제 잘라낸 부분에도 이렇게 세잎들이 나온 거 보니까 건강해졌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면은 먼저 한번 영상에도 보여드렸는데, 이 선인장은 조금 작은 화분에 심어져 있었거든요. 그랬는데, 제가 바깥에 문 열어놓고, 문 열면 내놓고, 또문 닫을 땐 들이놓고, 그러다가, 이게 화분이 완전히 막 바싹 깨졌어요. 이 선인장이. 그 화분이 좀 작았었거든요, 먼저. 그랬는데 제가 갑자기 깨지는 바람에 제가 이제 그 장사하고 있는 도중에 깨졌기 때문에, 와, 이거 막 영상 찍어줄 사람도 없고, 그래서 제가 부랴부랴 큰 화분에다가, 집에 있던 큰 화분에다가 분갈이를 했습니다. 이렇게 화분이 큽니다. 예, 그런 지가 한 열흘 정도 됐어요. 한 10일 정도 됐는데, 지금 웬일입니까? 애들이 더 지금 싱싱해진 것 같아요, 지금. 윤기가 잘잘 흐르면서, 와, 흙 때문이었는지, 약간 야들도 약간 시들, 약간 그렇게 싱싱하진 않았었는데, 막 분갈이 해놓고 나서 더 싱싱해지면서 이렇게 세잎이 이렇게 쭉쭉 나오고 있습니다. 세상에 흙에 문제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오래되면은 영양분도 없고 그래서 그런지 이제 묵은둥이들이 보통 보면 오래되면 좀 죽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와, 이거 웬일입니까? 진짜 이거 큰 화분에다 이렇게 흙도 좀더 많이 넣고 또 이렇게 분갈이를 해줬더니 이렇게 싱싱하게 더 싱싱하게 윤기가 잘잘 흐르게 지금 변했어요. 너무너무 예쁘게 지금 예, 자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묵은둥이들도 분갈이를 한 번씩 해줘야 될것 같아요. 저는 이제 이렇게 많이 키우다 보면은, 이쪽에도 이제 묵은둥이가 있지만은, 겁이 나서 혹시라도 이렇게 분갈이 잘못하면 이렇게 죽더라고요. 그래서, 와, 묵은둥이 오래오래오래 진짜 키우다가, 분갈이 한번 잘못하면 죽을까 봐서 손을 못 대고 그래 있었는데, 어머, 진짜 이렇게 예의치 않게 이렇게 깨지는 바람에, 화분이 깨지는 바람에 이렇게 큰 화분에다 이렇게 옮겨 심었더니, 그래, 그, 영양분도 이제 많아지고, 또 밑에다가, 그, 이제 거름도 넣고, 약간 비료도 넣고 그랬거든요. 밑바닥에다가. 그랬더니, 어머, 이렇게 싱싱해지고, 너무 잘 자라고 있네요. 이제 10일 정도 됐는데, 이렇게, 보통 보면은 다좀 시들시들하게 마를 텐데, 이렇게 싱싱해져서 더 싱싱해지고, 막, 윤기가 반짝반짝하고, 이렇게 세잎이 조그마하게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와, 분갈이 성공한 것 같습니다. 묵은둥이. 자, 이쪽에도 보면은 우리 그 가재발 선인장인데요. 지금 이 선인장은 이쪽을 한번 살짝 돌려볼게요. 아이고, 가재발 선인장인데 먼저 3단 만든다고 여러분들한테 한번 보여드렸을 거예요. 예, 이렇게
지금 밑에까지 이렇게 1단, 1단, 2단, 3단 이렇게 해서 제가 그 먼저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요. 얘들도 지금 잘 자라고 있어요. 얘도 지금 처음부터 이 서인장은 큰 화분에다 제가 심었었어요. 그랬는데 아직까지 이렇게 잘 자라고 있는데, 아, 저쪽 화분 보니까 조금 이 서인장도 조금 분갈이를 나중에 한번 해줘야 될것 같아요. 이렇게 지금 많이 잎이 무성하고 그러면 그 흙에서도 영양분이 없으면 또 말라 죽을 수가 있으니까 한 번쯤은 분갈이를 해줘야 될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쪽에도 우리 원종 개발 서인장이 이렇게 잘 자라고 있고요. 또 가재발 서인장들 이렇게 예, 작은 가재발 서인장 잎꽂이 해놨더니 이렇게 잘 지금 예, 잎이 나오고 잘 자라고 있습니다. 이쪽에도 잎꽂이 해놨는데 지금 이제 새 잎이 이제 나오고 있는 거 보니까 얘들도 또 이제 괜찮은 것 같습니다. 약간 잎은 아직은 이제 잎꽂이 한 상태이기 때문에 약간은 안 좋아도 지금 이렇게 새 잎이 나오면은 지금 건강해졌다고 지금 볼 수가 있거든요. 이제 뿌리가 다 잡혀서 지금 새 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도 보면은 먼저 원종 개발선장 묵은둥이를 뚝뚝 잘라서 제가 이거 예, 분갈이 이거 뭐고 잎꽂이를 해놨는데 이제야 이렇게 새 잎이 조그맣게 새 잎이 나옵니다. 여기도 새 잎이 나오고 예, 요쪽에도 지금 새 잎이 나와 있어요. 조그맣게 나온 거 보니까 지금 이 선인장도 지금 뿌리가 잡혔는 것 같아요. 뿌리가 나와서 이제 얘들이 지금 이제 건강해질 찰나입니다. 지금 건강해지려고 새 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약간 예, 윤기가 약간 도네요. 얘들도 이제 성공한 것 같습니다. 묵은둥이 잎꽂이 했던 그 서인장입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면은 이제 또 서인장들도 있고, 그리고 이쪽에 보면은 우리 덴드론꽃이 지금 진짜 지금 그 보랏빛으로 다 변했어요, 지금. 와, 너무너무 지금 예쁘게. 예, 보랏빛으로 지금 변해서 이렇게 달려져 있습니다. 진짜 꽃도 오래 갑니다, 이거는. 덴드론꽃은 너무너무 오래 가고, 진짜 아름다움을 진짜 유지를 시켜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그 목길이 지금 예 지금 많이도 지금 그 접목을 시켜놨습니다. 접목을 시켜놨는데 이렇게 잘 크고 있는 중이고요. 자 이렇게 크게 지금 반짝반짝 빛이 나고 지금 새잎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도 해놓고 여기도 해놓고 지금 아주 많이 지금 이렇게 예 지금 접목을 시켜놨어요. 새잎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이게 예, 이게 끝이 자라면은 잘라서 접목시키고 나면 또 옆에서 또 새잎이 나오고, 이것도 새잎이 지금 두 개나 나왔어요. 지금 이쪽에도 하나가 나와 있고. 와, 진짜 잘 자랍니다. 잘 자라요. 자, 여러분, 오늘 또 우리 가재발 선장하고, 예, 원종 개발 선장 보여드렸는데요. 여러분들 또, 예, 또 건강하시고, 또 다음 영상 때까지 안녕히 계세요. 고맙습니다.